자, 지금은 이제 신사하고 교과서 우리 문제 풀이를 좀할 거고요. 자, 좀 스피디 있게 진행할 테니까 집중합시다. 자, 제곱근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곱근을 구하라면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수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친구가 만약에 뭐면? 제곱수면?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풀마 루트 49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49라는 친구가 여러분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제곱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뭘로 나올 수가 있겠니? 풀마 7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곱수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이 굳이 루트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필요가 없겠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제곱수야. 뭐의 제곱수야? 10의 제곱수야. 그래서 풀마 뭐 하면 되겠니?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분의 뭐가 됩니까? 64야. 자, 이렇게 소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소수는 뭘로 바꿔주는 게 좋아? 분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이 친구는, 자, 100은 뭐의 제곱수입니까? 10의 제곱수고요. 64는 뭐의 제곱수야? 8의 제곱수지. 그래서 풀마 10분의 8 하셔도 되고요. 또는 풀마 0.8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10분의 8할 경우에는 약분을 해서 5분의 4로 해야 되는 게 맞겠지. 됐습니까? 자, 이 친구 25는 뭐의 제곱이니? 5의 제곱이죠. 대답합시다. 81은 뭐의 제곱이야? 9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수는 풀마 하시고 5분의 뭐? 9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좀 했네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차이는 뭐냐면, 1번 문제는 여러분 딱 보시면은 뭐였습니까? 다 제곱수였어. 그치? 그런데 2번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치? 제곱수일 때는 그냥 우리가 풀마 그 제곱값을 그냥 써주면 끝나는 거였지. 맞죠? 근데 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풀마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풀마 루트 뭐가 되겠어? 13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얘도 제곱수가 아닙니다. 10분의 4기 때문에 제곱수 아니에요. 풀마 루트 0.4 하시면 되고 풀마 루트 5분의 7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3번.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x값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근호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루트를 말하는 거지. 그쵸?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 해가지고 3, 4, 5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3이 있고, 여기에 5가 있으니까, 3, 4, 5네? 4.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한대? 안 돼. 왜 그러냐면, 3, 4, 5에서 당연히 가장 긴 변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돼야 되는 거지? 즉, 빗변일 때가 5가 가능한, 빗변이 5일 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빗변이 얼마로 돼 있니, 얘들아? 5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3, 4, 5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바로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인데 여기 있는 c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빗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c라는 친구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풀마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바로 무슨 값이 된다? c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라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라고 보면 루트 하시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5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5가 되겠지.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 34가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풀마 루트 34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x 값은 얘들아 뭐야? 길이야, 길이. 뭐라고? 길이.
길이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답이 되는 거냐?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루트 34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빗변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기 한번 잘 봐봐. 빗변을 구하라고 할 때는 루트 씌워주고 이 친구 두 거에를 제곱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밑변이나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씌워주시고 빗변에 제곱에서 다른 거 하나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만약 얘를 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빗변인 x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의 수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수를 뭐 해도 됩니까?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피타고라스의 수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 3, 4, 5가 있습니다. 이거의 2배짜리 6, 8, 10이 있고 3배, 9, 12, 15, 4배, 12, 16, 20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5, 12, 13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8, 15, 17이라는 이렇게 두 친구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암기해 주시면 이런 친구들이 문제가 또 잘 나오니까 잘 풀 수가 있고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수가 뭐일 경우에 아닐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빗변 같은 경우는 루트 씌우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빗변이 아닐 경우에는 루트를 씌워 주시고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한 변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번 문제 좋은 문제고 꼭 좀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자, 1번, 2번 문제는 제곱 근을 구하라는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4번 문제는 얘들아 뭐냐면 근호를 쓰지 않고 이 숫자를 똑같은 숫자로 나타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6이라는 친구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의 제곱입니까? 4의 제곱, 즉 제곱수지. 제곱수라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근호 밖으로,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있습니다. 제곱수는 근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루트 4의 제곱이니까 아 루트가 이 제곱하고 없어지고 4로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121은 뭐의 제곱이야? 11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로 나오냐? 당연히 얘는 건들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11로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자, 0.36은 얘들아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36이지. 그래 안 그래? 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요. 100분의 36이고 자, 100은 뭐의 제곱이야? 10의 제곱. 6은 뭐의 36은 뭐의 제곱이야? 6의 제곱이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10분의 6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0.6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소수는 분수로 바꿔주고 분자하고 분모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100은 누구의 제곱이니? 10. 자꾸 대답하세요. 49는 누구의 제곱이에요? 7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7 또는 0.7. 근데 가급적이면은 분수를 써주는 거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곱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이 근호를 뭐 할 수가 있다? 없애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곱의 형태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니?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얘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조차도 얘가 뭐 해버리는 거야? 제곱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하라는 얘기야? 두 번 곱하라는 얘기라고. 두 번 곱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 꼭 기억하자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이거의 제곱하고
루트 A의 제곱의 이거하고는 두 개는 서로 같지 않은 겁니다. 이 마이너스조차도 얘는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오는 거야? A로 나오면 되고요. 이 친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로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그냥 뭐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뭘로 나오면 되겠어? 15로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는 0.2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곱이 루트를 없애버리고 0.2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친구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나올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누구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얘에 의해서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거 무시하는 거야, 무시. 알겠지?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그 괄호 바깥에 제곱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마이너스는 두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두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생각하면 되고요. 제곱은 루트를 벗겨주니까 얘는 뭐가 되냐? 3분의 1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친구는 자, 제곱이 얘 없애줄 거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쵸?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 때문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제곱이 루트를 벗겨주면 뭘로 나와? 7로 나오니까 답은 뭐가 된다? 9.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제곱의 형태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16 자체가 뭐야? 제곱수지? 뭐의 제곱수야? 4의 제곱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제곱이 루트를 벗기고 뭘로 나와? 4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빼기는 그대로 빼기 해주고, 여기 있는 빼기는, 자, 여기 있는 이 제곱이라는 친구가 얘를 뭐 하겠어? 없애버리겠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마이너스 두번 곱하니까 무조건 없어지는 거야.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없다 생각해도 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뭘로 나오냐? 2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4-2니까 답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좀 빨리 해보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뭐가 되니? 6. 이거 의미 없고, 더하기 8. 답은 얼마?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의미 없고, 10. 빼기. 얘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5. 답은 얼마?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얼마? 9. 오케이? 마이너스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나오는 거야? 곱하기 3. 답은 얼마? 27.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 친구는, 자, 얘는 루트 100분의 뭐가 됩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면 100은 뭐의 제곱? 10의 제곱. 16은 뭐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오는 거야? 10분의 4로 나오겠지. 10분의 4는 뭐가 됩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 나누기, 얘는 의미 있어 없어? 없고, 4니까 4.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1. 역수되는 거 알고 있죠? 약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2. 답은 10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수를 한번 비교해보래, 얘들아. 비교를 하려면 여기 있는 친구를 루트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루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니? 제곱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루트 뭐가 되는 거니? 25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루트 25하고 루트 20하고 누가 더 크냐? 그 얘기야. 일단은 루트 상관없이 안에 있는 숫자가 큰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얘는 루트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36분의 1.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니? 6분의 1.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6분의 1이 크죠? 맞죠? 하나를 36명이 나눠 먹는 거야, 얘는. 얘는 하나를 몇 명이?
6명이 나눠 먹는 거야. 당연히 얘가 훨씬 더큰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다음 두 수를 비교하시오. 당연히 7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3은 뭐가 된다고? 루트 뭐가 된다고 얘들아?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9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루트 뭐가 되는 거니?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하고 16분의 1하고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새 학생의 대화에서 준이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진화 볼게요. 진화. 7하고 루트 7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7은 당연히 루트 뭐니까? 49니까. 루트 49가 루트 7보다 당연히 뭐 하는 거알수 있어? 큰거알수 있죠? 그래서 진화의 말은, 너는 뭐다? 참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은성. 13하고 루트 13을 비교하면, 13이라는 거 루트 뭐가 됩니까? 제곱해서 들어가죠? 13 제곱하면 얼마야? 자, 13의 제곱은 169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69와 13하고 누가 크니? 169가 큰거 당연히 알수 있지. 그 은성이 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너도 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랬더니 준이가 뭐라 그랬냐? 엥? 그럼. 자, 준이. A가 양수일 때, 지금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루트 A보다 항상 크다고 할수 있겠네 라고 지금 뭐 했습니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진화하고 은성이 말을 보면, 여기가 이게 지금 A고, 이게 지금 A고, 이게 지금 루트 A, 루트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항상 누가 더 컸던 거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까? A가 컸던 거알수 있지? 그러니까 진화하고 은성이 말에 의해서 A가 루트 A보다 항상 크겠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준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준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왜 거짓이 되느냐 라고 보면, 자, 2분의 1하고 루트 2분의 1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 친구,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루트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준이 말에 의하면 누가 더 커야 돼? A가 커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거 우리가 비교하려면 똑같이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루트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누가 큰거알수 있어? 얘가 큰거알수 있어. 이렇게 됐더니 얘는 얘가 뭐한 거야? 더큰 거야. 그러면 언제는 A가 크고 언제는 그러면 루트 A가 크냐라는 걸 선생님이 비교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A가 루트 A보다 큰 경우, A하고 루트 A가 같은 경우, A보다 루트 A가 더큰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A가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라고 할 때, 양수일 때 A가 1보다 커. A가 뭐 2, 3, 4 이런 거야. 또는 뭐 1.5, 2.5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럴 때는 A가 누구보다 루트 A보다 뭐라고? 크단 얘기야. 그리고 A가 뭐일 때? 1일 때. A가 1이면 루트 A도 뭐가 되니 얘들아? 1이 되는 거야, 1. 그치?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A하고 루트 A가 뭐가 다른 거야? 같아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루트 A가 A보다 그러면 클 때는 언제냐? 바로 A가 0에서 어디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 그래서 쌤이 여기서 보여준 2분의 1 같은 경우는 A가 아니고 루트 A가 뭐 하는 걸알수 있어? 더큰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준이가 뭐라 그랬냐면, A가 양수면 A가 루트 A보다 항상 크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A가 1보다 크냐, 1이냐,
0에서 1 사이냐에 따라 가지고 a가 클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루트 a가 클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는 풀마 13, 얘는 100분의 9가 되겠지. 그럼 100은 뭐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죠? 9는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죠? 결론적으로 얘는 풀마 10분의 뭐 하면 되겠어? 3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라는 친구는 제곱수 맞아 안 맞아? 제곱수가 아니지. 제곱수가 아닐 때는 풀마 루트 하시고 그냥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이 친구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친구 제곱수 맞아 안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풀마 루트 하시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12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나타내 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자, 너 보니까 지금 제곱의 형태로 돼 있잖아, 그쵸? 뭘로 나올 수가 있어? 8로 그냥 바로 나오면 되겠지. 쌤이 얘기했어.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 곱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0.1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쵸? 이 친구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거는 얘가 제곱이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얘는 해결 못 해주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7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13번 이거 이제 뭐 교과서 탐구 문제 이런 것 같은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다섯 개의 수문을 사용해서 오른쪽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기억에서 미음을 써 넣으려고 한다. 이때 가능한 전개도를 모두 한번 그려보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여기에 2, 3, 4, 루트 5, 루트 81 다섯 개가 있어. 이렇게 다섯 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건데 뭐라 그랬냐, 왼쪽에 있는 거부터 차례로 AB라 그러면 즉 여기 왼쪽에 있는 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아 기억은 5보다는 뭐가 더 작은 수가 온다 이런 얘기지. 얘네 둘이 비교해도 리을은 디귿보다 작은 수가 온다 이렇게. 리을은 미음보다 뭐가 온다? 작은 수가 와야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에는 뭐라고 돼 있냐, 가능한 전개도를 좀 모두 그려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조건이 뭐냐면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 중 한 수는 다른 수에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니네 이거 전개도 이거 공부했니? 여기 있는 애는 누구하고 마주보는 면이 될 수가 있어? 얘는 누구하고? 기억은 당연히 안 되겠지. 마주보는 면이라는 거는 뭐니? 이렇게 보면 얘하고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모서리나 같은 점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마주보는 면 찾는 거는 간단해. 일단은 모서리라든지 점이 같이 같은 걸 공유하고 있으면 돼야 한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 너는 안 돼. 너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5하고 뭐가 될 수 있는 게? 리을. 될 수 있는 거는 리을 아니면 뭐가 되는 거니? 미음이 되는 거야. 누가 돼야 되겠어? 리을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리을에는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주보고 있는 거는 하나는 하나의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 리을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이 중에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루트 5가 있겠지. 이거의 제곱수, 5의 제곱수, 제곱근, 5의 제곱근이 뭐가 되는 거야?
풀마 루트 5인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5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루트 5가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들아 누구하고 누가 이제 짝꿍이 될 수가 있냐면 이 기역하고 누구하고 짝꿍이 될 수가 있어? 디귿과 이 둘이 짝꿍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짝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루트 5가 왔어. 얘는 지금 사용을 했어. 그치? 그러면 짝꿍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주면 얘네 둘이가 뭐가 될 수가 있어? 짝꿍이 될 수가 있겠지. 왜? 2는 4의 뭐니까? 제곱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짝꿍이 될 수가 있냐면 3하고 얘가 짝꿍이 될 수가 있겠지. 루트 81이랑 실제 얘는 뭐하고 똑같아 얘들아? 9하고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의 제곱근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2하고 4가 짝꿍이 돼야 짝꿍이라는 거는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하고 루트 81이 같이 짝꿍 관계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올 수 있냐 라고 보면 2하고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기에 만약에 2가 온다 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오는 거니? 4가 오겠지. 맞죠? 그쵸? 짝꿍 관계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면 돼? 4보다는 작은 게 와야 되니까 9는 올 수가 없고 누가 와야 돼? 3이 여기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뭐가 오면 돼? 81이 오면 되겠네. 그러면 2는 5보다 5가 크다, 4가 크다, 루트 81이 크다. 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뭐 하는 거야? 다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올 수가 있냐면 자리를 바꾸면 되겠지. 어떻게 자리를 바꾸냐? 자, 쌤이 여기다가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개가 필요하네.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일단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4가 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나면 여기에 3이 오고 여기에 뭐가 온다? 루트 81이 온다. 그 다음에 5의 짝꿍은 여기에 루트 5가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반대로 2하고 4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도 올 수 있겠지. 여기 2가 오고 여기 누가 온다? 4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누가 오면 되겠어? 여기 3이 오고 여기에 루트 81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 표시를 좀 한번 해주면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도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되고요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앞에 거가 더 커야 된다. 2가 5보다 작잖아. 3이 4보다 작고 루트 5가 루트 81보다 작은 거 맞지? 얘도 3이 5보다 작고 2가 루트 81보다 작고 루트 5는 4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치? 그리고 서로 마주 보는 면은 제곱근이다. 마주 보는 것끼리 다 우리가 제곱근으로 뭐 했습니까?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시겠죠? 자 해당하는 수를 한번 모두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 한번 얘기해 보시오. 유리수,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알겠지?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는 여러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무리수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이 100이라는 친구는 뭐의 제곱이야? 10의 제곱이고 제곱이면은 루트로 표시 안 해도 된다고 했었지.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뭐가 되는 거니? 정수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 유리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눈앞에 루트가 보이면, 루트가 보이는데 그 루트를 없앨 수가 있으면 무리수가 아닌데 없앨 수가 없으면 걔는 무조건 무리수야. 왜?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얘도 뭐가 되겠어, 얘들아? 무리수가 되겠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리수가 됩니다. 왜? 10분의 4는 나올 수가 있지만 10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는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간단해. 루트 없이 표현될 수 있어야 유리수가 될수 있어. 루트가 반드시 필요하면 없앨 수 없으면 걔는 무리수라고. 알겠습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리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뭐 골라서 쓰시면 되겠네. 선생님 편의상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정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2번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유리수는 정수 포함돼 포함한데? 포함돼요. 정수 포함돼요. 얘들아,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를 포함하는 게 뭐야? 얘보다 더큰게 뭐야? 자연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이렇게 되고, 무리수는 따로야.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인 거니?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야. 다 우리 배웠던 거야. 자연수가 제일 작아. 1, 2, 3, 4. 정수는 뭐니? 그 1, 2, 3,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이 되는 수 뭐? 0. 그치? 그래서 1, 2, 3, 4 자연수하고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음의정수라고 부르잖아. 그세 가지 합쳐서 정수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수 있지, 분수. 그러면 정수하고 분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 유리수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무리수는 루트가 반드시 필요한 수. 알겠니?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 합쳐가지고 뭐라 한다고? 실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가 포함합니다.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2번 돼야 되고, 3번 돼야 되고, 6번이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무리수는, 자, 1번이 되고요, 4번이 되고요, 5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실수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가 모두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가장 작은 게 뭐라고 얘들아? 자연수 뭐 1, 2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어. 뭐의 정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합친 게 뭐라고 얘들아? 정수. 알겠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 알겠어?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유리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무리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순환, 하지, 모한, 않는, 무한, 소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뭐할 수가 없어?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루트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루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실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수체계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머릿속에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는 반드시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렇다고 루트가 있다고 반드시 무리수인 건 아니지. 왜? 얘가 밖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루트 4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라고 얘들아? 무리수가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자, 15번.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다음 제곱근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곱근 표는, 자, 제곱근 표 잠깐 설명할게요. 제곱근 표를 보시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가장 작은 게 얼마부터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1.00부터 가능합니다. 뭐부터 가능하다고요? 1.00에서부터 만약에 루트 1.35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두 개는 여기서 찾는 거고, 알겠지? 뒤에 있는 하나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3에서 쭉 이렇게 가서 5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만나는 이 친구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루트 5.94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두 개는 항상 여기서 찾는 거예요. 왼쪽에서, 알겠지? 끝에 있는 수는 가로에서 찾는 거고, 앞에 있는 두 수는 세로에서, 끝에 있는 한 수는 가로에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9니까 5.9 이렇게 쭉 이렇게 가시고, 4니까 4에서 쭉 내려오면 이렇게 만나는 수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2.437이 바로 이거에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서 루트 12.4야.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는 어디서 찾는다고? 세로에서. 어디? 세로에서.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서? 가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는 12가 세로야. 그러니까 12니까 여기서 12 여기 이렇게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거 4는 여기 4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니다. 루트 68.7을 한번 찾으라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는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세로. 어디? 세로. 오케이. 얘는 뭐라고? 가로. 가로 이렇게 되는 거야. 68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렇게 가시고 7 여기 있네. 이렇게 오시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찾아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번, 얘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얘들아 찾아야 돼? 이 두 개를 어디서 찾는 거야? 두 개를 세로. 뭐라고요? 세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얘를 어디서 찾는 거야? 가로.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를 어디서 찾는다고? 세로. 얘가 어디? 가로. 두 개 어디? 세로. 얘 어디? 두 개 어디? 세로. 얘 어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15번의 답은 2.319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시험 때 안 나오죠? 시험 때 나올 수도 있어요. 표를 좀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래.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네. 그치? 무리수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리수가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다고. 뭐 한다고 얘들아? 순환하지 않아. 우리가 2학년 때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래서 순환 마디를 딱 정해서 뭐 점 찍어주고 막 구로 바꾸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거는 순환하지 않아. 순환하지 않으니까 순환 마디도 없고, 순환 마디도 없으니까 어떤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순환한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무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야. 무리수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가 바로 뭐냐? 무리수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만약에 나타냈다면 이 친구는 뭐니까?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번 37.4네 이 친구 얘도 어디서 찾는다고? 세로. 얘 뭐라고? 37 쭉 왔어요. 4 내려왔어요.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아, A는 뭐가 되냐? 6점 뭐가 됩니까?
116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네. 그쵸? 그 다음에, 자, 6.253. 6.253이 어딨니?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요렇게와 이렇게가 만나는 친구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하시고, 39.1 이렇게 돼야 되겠지. 39.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B라는 친구는 누가 되냐? 39.1이라는 친구가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18번. A가 무리수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A가 무리수래. A가 루트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루트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항상 무리수인 것을 한번 골라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항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항상 얘는 무리수가 돼야 된다. 그 얘기인데 여기 잘 봐봐. A가 만약에 얘들아 A가 루트 5라면 뭐라면? 루트 5라면 그럼 루트 5 빼기 루트 5 얘는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잖아. 그러면 0은 무리수야 무리수 아니야? 무리수 아니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겠지. 이거의 결과물이 항상 A가 무리수일 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 중에서 항상 무리수인 걸 찾아야 돼. 알겠지? 그런데 A가 만약에 루트 5라면 루트 5 빼기 루트 5는 0이 되니까 얘는 무리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돼. 오케이? 자, 니은은 무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 얘는 항상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리수가 없어져야 유리수가 되는 건데 무리수는 무리수하고의 관계에서 무리수끼리 관계에서만이 무리수를 없앨 수가 있어. 루트 2는 루트 2를 빼든지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든지 이렇게 무리수와 무리수끼리의 관계에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루트 2를 갖다가 뭐 2를 더하든 2를 빼든 이런 것들하고는 절대 이거 결과가 뭐가 될 수가 없다고 유리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리수는 무리수 관계에서만이 뭐가 가능하다고? 그렇지. 유리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찾고 있는 답이 맞습니다.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 A가 만약에 루트 7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7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유리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루트 7A니까 A가 만약에 루트 7이라고 하면 얘는 7로 나와버리니까 유리수가 될 수가 있잖아. 항상 무리수인 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유리수고 이게 지금 무리수잖아. 그렇지? 항상 무리수는 무리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할 때 얘가 유리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아무리 니네가 섞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무리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뭐 무리수를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제곱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유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도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래서 항상 무리수인 거 항상 무리수인 거는 누가 답이 될 수가 있냐? 이 친구는 니은과 니은과 니을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의 결론이 뭐냐면 개념이 이거야. 아, 무리수를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무리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리수를 무리수로 계산해줘야 유리수가 될 수 있다. 그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